아, 맛있겠다. 아까 방송 보니까 털구도 뭔가 준비는 안 됐는데 조급해 보이고 불안해 보여. 그러니까 말이야. 아휴. 오늘의 먹방은? 조갠터 이대로 괜찮은가가 아니라 철구 이대로 괜찮은가 이거 아니야? 그래, 이 말이 맞다. 방지 바꿀게. 앉아라. 야, 이게 바로 한 밥이랑 이게 즉석밥이랑은 진짜 이 차이가 와, 개 찰지다. 이거 진짜 이거 좆대네. 아니, 조금 보여드릴게요. 네. 밥이 찰기 봐봐. 아, 근데 캠 색깔이 너무 맛없게 나온다. 아, 그래? 직직해가지고. 안 되겠다. 네 거 미러리 써야겠다 내가. 입 맛다시는 거 봐.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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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. 아, 이거 진짜 맛있는 밥인데. 냉인 뭐세요? 이렇게 추워? 뭐 아파서 그래. 문 열어놨네. 아까부터 열려있었어. 아, 개맛있다. 많이 추워. 나 지금 몸이 아파. 아, 그래. 아니, 사실 나 응급실 가야 될 필이야 지금. 느낌이 주영아, 호투형 조스라이팅 당할 때마다 바로 깨워주라. 애들은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? 어떤 애들? 아까 쥐 잡듯이 잡들이 해놓고 시청자들이 좀 뭐라 그러고 주영이 앞에 좀 뭐라 그러니까 이 새끼도 줏대 없이 갑자기 타겟팅 철구로 바꿔갖고 철구한테 한숨 쉬고 있고 애들은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? 근데 그건 있어. 어쨌든 오빠랑 통화하는 거 보면 철구님도 열정은 넘쳐. 근데 뭔가 정리가 안 돼. 약간 뭐 주의산만해. 빵이 어딨어? 아, 이거 계란장 담근 거예요. 나 진짜 철순이잖아. 그냥 이럴 바에는 노래가 좋으면 철빵 노래장이랑이나 가끔씩 했으면 좋겠어. 그 말이 맞다.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. 그냥 왜 갑자기 엔터한다고. 열정만 있으면. 뭐해? 아니 근데 여기다가 입김 많이 불면은 반등의 기회는 분명히 와. 내가 봤을 땐 그래. 아니,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차도 샀잖아. 봉골차도 사고 그랬잖아. 본인이 샀어? 아 어쨌건 도고준 씨가 사신 거 아니야? 아이 그거 저 철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. 근데 도고준 씨가 보험 들었다던데? 자기 돈 들여서? 고도준? 아 고도준 씨. 아니 고도준. 고속도로 기업자 철구 주에 5시간 방송한다. 방송이나 길게 하라 그래. 그러니까 씨발 나라도 좀 딸릴 수가 되고 그랬으면은 강박이 덜할 텐데 글마가. 아 그러니까 이게 재미랑 뭔가 좀 그 시청자 수랑은 좀 약간 나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. 재미가 꼭 시청자 수의 척도 아닌 것 같아. 아니 입도 뻥긋, 그러니까 저 입꼬리 미동도 안 하는 방송이 막 몇만 명이 보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. 분명히 그치. 그 누군가한테는 그럴 수도 있거든.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아프리카의 모두와 철구에 대한 기준치는 진짜 역대급 높지 않아? 그치, 재미 언틀이지. 담배도 재밌게 펴야 되는 사람이잖아. 아, 사실 그 부담감은 좀. 일단 성남 민심을 잠재우려면
뭔가 조갠토로 뭔가 좀 보여주긴 해야 될 것 같긴 해. 아니 근데 밥이 미친 듯이 잘 됐다. 이건 뭔 무슨 와 완전 찰지다 밥이. 야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하냐 너는? 어? 밥솥이 좋아서. 아니야 너 진짜. 근데 이거 내가 닭볶음탕 직접 한 거야. 그러니까. 마냥 뭐라고도 못하는 게 철포 둘이 맞게 소리하다가 우연히 레전드 컨텐츠 하나씩 얻어걸린 키키에. 근데 그게 또 문제가 아닐까? 사실 어떻게 보면 엔터의 그 멤버들이 조금 부각이 되는 이 둘로서 그분들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철코 조합에 환장하다 보니까 사실 철코한테 집중이 너무 되는 건 사실이지. 박감정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아 고맙습니다. 살 좀 빼고 있어요. 백수 감사합니다. 철구야 컨텐츠고 자시고 네 마음 좀 잡고 와라. 제발 복비무로 네 눈빛 보면 항상 불안해 보인다. 이렇게 떠들어봤자 넌 안 바뀌겠지만 강박증 버리고 제발 방송 시간 좀 늘려라. 맞아. 그냥 점심 저녁으로 철구 개소리 먹방만 꾸준히 해도 시청자 재미 다 나온다. 게을러서 안 하는 거지. 아 근데 찐으로 나 있잖아. 나 유튜브 풀 영상 중에 철구님 먹방 한 10분 하더라도 그거 골라서 본 적도 있어. 그 더럽게 먹는 게 너무 쾌감이 느껴져가지고. 약간 취향 저격. 나 진짜로. 아무튼간에 내일 점호 시간은 모든 의견이 다 종합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. 아니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? 앞으로 뭘 할지. 오빠도 살 좀 빠졌어요. 방송 시간 제일 여린데 민심 좋길 바라는 건 양심이 뒤집어집니다. 약간 딸이수 강박증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. 그치. 씨발 나도 방송 켜갖고 이게 지금 뭐냐. 만족해? 아니 나도 방송 켜가지고 지금 한숨만 계속 쉬고 있고 어쨌건 자꾸 수장 저기만 하고 있잖아. 주영이가 더럽게 먹는 게 취향이라고 하니까 일부러 더 쩝쩝거린 후 역시 사랑꾼. 근데 찐으로 나는 옛날부터 철순이라고 맨날 했거든. 나 진짜 철순이야. 그래서 차라 좀 살이더라도 욕을 좀 덜 먹었으면 좋겠어. 근데 내가 이거 닭볶음탕을 다리와 날개만 넣어서 한 게 진짜 센스 있지. 개 맛있어. 아우 밥이 너무 맛있다. 그렇게만 했어. 그래서 다리를 오빠가 한 20개 이미 먹은 거야. 주영이 지은 이은 귀엽네. 감사합니다. 계란장 어땠어? 후기 말해줘. 존나 맛있어. 그치? 응. 나 뜨거. 엄청 뜨겁다. 손에 주름 생기겠어. 확 빨아서. 주영이 이쁘지? 귀엽지? 요리 잘하지? 똑부러지지? 왜 오빠가 더 귀여워? 영혼? 먹느라 영혼이. 방송도 열심히 안 하는 세기가 시청자 수 강박 있는 게 코미디 아니냐 주영아. 코트 말하는 거예요? 누구 말하는 거예요? 아니 나는 강박이 없지.
아 근데 참고로 좀 짚고 넘어가자면 저 수제비 그 다음 날인가 했습니다. 네, 맛있게 먹었습니다. 맛있게 쪼쪼 먹었어요. 먹었어요. 아 참. 진짜 쉽지 않구나. 오랜만에 왔는데 주영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? 더위 버전의 디그디그. 아유 그냥 계속 좀 덜 먹고 있어요. 좀 배부르면 안 먹고 운동 꾸준히 가니까. 생각 존나 많지. 머리가 좀. 기뉴 다 영입해갖고 그 새로운 사람들 뽑아갖고 거기서 기뉴 다랑 나랑 약간 경쟁시켜갖고 애들 저기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 멤버를 잘 키워낼 생각이 없고 솔직히 안 들거든. 오디션을 뽑은 것도 아니고. 부담스러워. 비교되는 것도. 안녕하세요, 형님. 안녕하세요. 모르겠어. 그러니까 일단 유단은 한다는 마인드인 것 같은데. 기뉴다 오빠가 들어오면 그건 있겠다. 철구님한테 시원하게 욕 갈겨주긴 하겠다. 안 한다고 했다고요? 아시죠?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나 보다. 주영이 와꾸 폼 미쳤다. 리리운 김재니 아니노 이거. 죄니요, 죄니. 네. 맞아, 이간질 생겨. 천하의 개새끼로 몰리는 거 아닌가 몰라. 했다가 철구한테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저기도 없고 존나 능력 없는 무능력한 BJ로. 오빠? 어. 왜 뭐야 피해지 왜 이래? 처음 오빠가 아, 욕을 그렇게 먹지 않을까? 김유자도 형이랑 똑같은 걱정하더라 이간질 생긴다고. 아 그런 것도 있구나. 근데 저 약 먹는 거 아닌데 진짜 배가 별로 안 고파요. 대결구도 말고 1, 2군제로 하면 안 되냐고? 얘네들이 1군이야? 그거 아니야 근데? 이게 또 문제 아니야? 어쨌든 보컬 전문 5명을 모은 게 아닌데 1군, 2군을 나눌 그게 있어? 안 되지. 아 근데 밥이 진짜 미친 듯이 맛있다 정아. 와, 밥도 있어. 일부러 4공기 먹으라고 4인분 했어 오빠. 요즘에 3인분 좀 아니 그러니까 3그릇까지도 먹어요. 밥이 개찰져 진짜로. 무슨 솥밥 같아. 형님 조개서 미래가 궁금하면 철기 중대 결말을 보면 됩니다. 오 그거 결말 어떻게 철기 중대 어떻게 했는데? 알려주세요. 그냥 기중대 된 거 아니야? 철이 아니라. 솥밥 됐어? 뉴다가 간두고? 왜? 다 키워놨는데 뉴다가 그러면은 가장 1등 공신이었던 거 아니야? 그런데도 뉴다가 애가 사람이 진짜 좋은가 보다. 그치. 나였으면 철구 금치고 걸어. 틱틱 걸어도 의리가 좀 최고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. 좋아하니까.
철구가 분내에 미쳐서 충신기뉴다 쳐내고 그대로 망했음. 기뉴다는 아스포드 가서 대학되던 우승함. 근데 너무 철구 얘기 안 좋게만 계속 하면은 나 역풍 쳐맞을 것 같아. 다른 거 얘기해 그러면. 실질적으로 크게 지도 기여한 바 없으면서 철구 단점만 갖다가 나열해 놓는다고 비열한 뱀 새끼로 볼 것 같은데 나를? 아직까지는 좀 사이다였거든. 이제 더하면 난. 그만하자 이제. 아직까지는 사이다였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. 나라를 갔다 오면 자기 객관화가 생겨. 스타 개못하는데 방송가 나우를 갔다 오려다가 유다랑 나라를 갔다 오면 자기 객관화가 생긴다고. 민심 안 생기는 사람도 있는 거지. 코트 된다. 애들아 키우 키우 키우. 근데 뭐 솔직히 여러분들이랑 뭐 여기서 민심 얻으려고 한 얘기도 아니고.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서사를 몰랐잖아. 스타판 전혀 안 봤으니까. 그래요. 밥을 좀 더 주세요. 오, 다른 거는 계란장도 안 먹어? 아, 아 지금 닭볶음탕에 미쳤다. 오른쪽 쇄골이 밥풀 있어요, 저? 아, 여기 있구나. 아, 미안합니다. 아니 근데, 그러니까 내가 그 사실 조겐터였으면 멤버였으면. 아니 신발 벗고 들어간 수놀이방 같은 거 하나 딱 잡아가지고 어? 그 이런저런 막 노래도 부르고 각자 18번 곡도 막 불러보고 하면서 우리 이거 해볼까? 저거 해볼까? 하면서 거기 즉흥적으로 맞춰갖고 하면 충분히 재밌었던 그림이 나올 테고 방송 처음부터 있었는데 어?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뭐 먹방도 하고 그러면 되잖아. 그러니까 나 그게 답답했던 거야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오다 받아서 하는 게 그러니까 난 얘네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지. 아니 잘 보이려는 생각은 왜 없는 거야? 각자 이제 좀 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어 이거 해볼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레파토리를 하나 만들어 놓자. 아 그래서 뭐 수정님한테 이렇게 하자 하자 막 약간 제안해보자. 그렇지, 이런 거? 그렇지. 요이 땅하면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냐 이거지. 그것도 맞아. 근데 애초에 뽑은 루트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. 아니 누가 작곡을 하래? 작곡을 하래. 아니 누가 뭐 하래?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곡들 곡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. 아, 씨발 진짜. 근데 이 정도 했는데 갑자기 열심히 할 수 있을까? 저렇게 지금 풀어져 있는데 느슨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 모두가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? 한 명만 변해서 될 게 아니잖아. 내가 봤을 때 이번에 박한규 형님 가시고 술 먹방 했을 때 조금 따끔한 얘기 했었어야 됐던 것 같아. 아니면은 고생하셨습니다 분위기가 박한규 분위기가 X같았었어도 박한규 했으니까 여기서 끝내시죠 이러던가. 책임 묻힐 거면 굉장히 좋은 선택인데. 나는 이걸 더 이어가겠다는 거야. 그 사실은 그때 임창정님 얘기가 나왔잖아. 그래서 내가 임창정 그 회사 매니저분한테 연락을 했었어. 아 진짜? 응. 이어져 보려고? 응. 아이고. 근데 선 넘지 말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번에 그거 다 짜준 거예요. 근데 이제 1월까지 콘서트 일정 때문에 일단은 일정이 꽉 차 있으시네. 아. 이번에 제가 MR도 그 뭐지 원곡 MR 그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돈 주고 샀고 그 다음에 그 파트도 다 제가 짠 거예요. 한번 장점들 들으면서
그놈은 안 된다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애초에 분위기가 조깅터가 터질 것 같은데 애들이 의욕이 나겄냐 키키에. 아까 터지는 걸 막았잖아. 아니 그건 솔직히 아니지. 로제오 이 씨발년아. 저 병신 새끼인가. 야 막았잖아. 그건 아니지. 정리해줘 약간... 베테랑과 뉴비의 입장 차이 요가다 10년 차가 일용직 알바 보면 답답하지 리얼은 키키에. 막았는데 약간 다 안 다쳤는데 다 다쳤다고 생각하는 느낌 뚜껑이. 이러다가 아, 문제가 그럼... 아니라 주영이를 영입하자. 막았어. 막았는데 막았는데 이제 그 술 먹방을 기점으로 이제 좀 자기들끼리 뭐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막았는데 이렇게 막 심해지면 괴롭기만 합니다. 당장 못하는 일은 내일 상황을 살피는 게 맞다고 봄. 단추. 그러니까 내일 점호 시간때 나도 어떻게 말을 전달을 해야 중간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생각. 너무 애들한테만 지랄해도 어느 정도는 우리들한테 저기를 달라 그럴 거고 중심을 좀 잡아달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호소할 테고 또 그렇다고 철구한테만 지랄하면은 어 애들 애새끼들 또 막 어깨에 존나 올라갈 거 아니야. 그치. 선 넘고. 아니 근데 무조건 일단은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라면 철구가 하는 말에 절대적으로 저기 해야 되는 건 있어. 왜냐면은 어쨌건 방송도 오래 했고 이 자리를 만든 것도 철구가 하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을 향해서 존나게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을 얘기해. 개짜증 나겠지. 아이 씨발 처음부터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지. 근데 그래도 따라야 돼. 어쩔 수 없어. 어 그치. 어.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방송 안 하고 그 민심이 내가 철구 편을 자꾸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따라야 되는 수밖에 없어. 왜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판을 버려갖고 자기가 가장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냈던 아이디어로 자기가 냈던 아이디어로 자기가 망해.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느끼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뭐 그게 있겠지. 근데 그게 아니라 애들 말에 좀 귀 기울였다가 팔랑귀로 흔들렸다가 애들 말대로 해가지고 뭘 했어. 근데 걔 좆박았어.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고. 그러니까 그 걔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게 뭔지 정확하게 내일 들어보고 추가하고자 하는 게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달라. 그리고 이제 애들끼리 모이는 시간 점호 시간 정해갖고 딱 가야지. 이거 이군 생기면은 진짜 쟤네들 못 살아남아. 내일 서로 잘못 나도 힘들고 빌드업 제대로 하는 게 맞다. 키욱 키욱 서로 책임 떠밀지 말자. 그치 그치. 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맞아 맞아. 보는 사람 입장에서. 맞아. 그니까 보통 축구에서도 1군, 2군 나누는 게 조금 어. 그런 거 아니야? 1군이 조금 더 그런 거 아니야?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. 이렇게 말할게. 2군은 예비 선수인 거 아니야? 나 잘 몰라서. 뭘 했다고 1군이야 지금?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말하고 싶었어. 아직 아무것도 이분들한테. 아니 무슨 업적이 있어서 1군이야? 아, 왜냐면 5명 다 음악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. 근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바라는 거 자체가 좀. 그분들도 어이없을걸? 아니 어이없을걸? 솔직히 같이 모여서 방송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? 아 그거는 이미 너무 가. 아까 그렇게 잔소리했잖아. 모여서 디코로. 유다가 애들 군기 반장해주고 코트 형이 음악적으로 도와주는 그림이 좋은 거 같아 경쟁은 아님. 아 그럼 나야 땡큐지. 나는 2년아 전혀나 못한단 말이야. 토크온에서 만난 사람 아니면. 그치 앞으로 안 볼 사람 이거 그러면은 어 말 족같이 하겠지. 잘도 조갱터 몰입되겠다 키우 키우. 아니야 오늘 그래도 근데 엄마들 지금 조카나 마이싱하고 롤하고 있을 텐데 난 이게 맞나 싶다. 그것도 뭐 내일 얘기하면 이거 말고 토크온으로 하죠.
애들 탓할 거면 트레이너들도 너 탓해야 된다고. 기획 엔터가 뭔 큰 틀의 제시 하나가 없어. 결국 잘못들을 만든 건 철구고 철구 욕먹어야 되는 게 맞다. 엄한 트레이너 앤 애들 욕할 게 없어. 그럼 내가 오늘 잡들이 한 거는 다 병신짓이었잖아. 근데 수장이 철구가 해피고 자동 사냥시키려는 게 잘못이다.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. 얘들한테 나는 비호감 스택 쌓은 거잖아. 뭐야 씨발 돼지새끼 갑자기 왜 지랄이야? 아 근데 그분들한테 그게 크진 않았을 거야. 근데 나는 어쨌든 수장이 항상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그거밖에 없어. 그냥 박항규님 섭외한 거 상마마 이거밖에 없어. 그 상마마 이거 세팅! 막 이러면서 화낸 거밖에 없어 솔직히. 세팅! 이게 뭐냐고 이거밖에. 어? 그 막 침치면서 그거밖에 없어 솔직히. 항상 뒤에 숨어서 아 형 아 이거를 이거 좀 아닌 거 같지? 약간 이거밖에 없어. 그니까 사람들이 이제 근데 마음은 잘하고 싶은 마음은 확실히 있어요. 통화하는 거 들어보면 그러긴 해. 근데 이제 좀 쫄? 이런 느낌? 무국 존나 맛있어 보인노. 자신감이? 이거 동침이에요. 감성유진 속마음 이 돼지 새끼 왜 갑자기 지랄 떠는 거지? 나 진짜 족자랄이야. 코트미래 철구는 코트한테 자동 사냥시키고 주벤터랑 남순이랑 노래 대결할 때 나타나서 캐리한 척. 내일 애들 모여서 저기 할 때 점화할 때 밥상이라도 차려가지고 마이너즈 마냥 확실히 요즘 스트 됐노. 마이너즈 마냥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야겠다. 그러자고 그런 좀 건의 좀 해봐야겠다. 다들 캠 켜고 오빠가 제일 열정 넘쳐 그런 거 보면 이런 생각까지 하고. 아, 뭐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지. 이런저런 얘기하고. 스타대 합한 일 연 때문에 여기제이들 마인드가 해저 별풍도 마인드로 바뀐 본인들이 뭐라 나려 함. 형님 감자탕 맛은 어떠신가요? 난 스타판이 어땠는지 몰라갖고. 나도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뭐 못하겠다. 맞아. 비교를 하기는 힘들다. 눈썹털 눈썹. 물티슈 좀 줘봐. 주영이한테 뭐라 하는 조개이 새끼들아. 너네 덕에 철구가 저래 된 것도 있다. 어 맞아요. 이거 동치미에 그거 넣었어요. 음료수. 거참 존나게 쩝쩝대시네요 형님. 코트 형님 사랑해요. 요즘 형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유유. 고맙습니다. 가져주세요. 제가 내일 이런 것들 갖다가 다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. 얘기를 해서 좀 아까 내가 말한 거 읽어준 건데 코트가 말해야 할 것도 철구가 해야 했던 거고 코트가 오늘 말 잘했다는 거야 비비. 공중파 예능에서도 못 부르는 사람 훈련시켜서 보통 수준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상 장기 콘텐츠인데 노래로 단기적으로 뭘 보여주기가 힘들 것 같은데. 아 카페 이런 글 올라오는 거 봐봐. 순위 그룹? 여기 방송 보고 있는데 활기차고 노래 부르면서 좋네. 조겐터도 저런 방송 해줬으면 좋겠노. 아 줄바타 존나 마렵다. 유산이 말 한마디 안 하는 거 보고 놀랬다.
근데 또 막 누구 탓 누구 탓 누구 탓 이러면서 탓만 대장경을 펼칠 바에 그냥 내일부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노래 프로도 아니고 아마들이 하루 이틀로 안 되는 거 코트 형도 알잖아. 스케줄 있으면 미리미리 알려주자. 알겠어. 나 담배 줘. 근데 조갠터 이슈로 별풍선 색깔이 너무 달달하다 이. 아 독감 씨발.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여자분은 가사 도우미신가요? 아니면 요양보호사신가요? 제 보호자예요. 그냥 아싸리 씨바 내일 다 봉고 차에 딱 태워갖고 그냥 차라리 씨바 그냥 진짜 내일 봉고 차에 다 타갖고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. 나는 인터넷으로 그냥 내 쌍으로 만나갖고 이치랄 하지 말고. 트레이너입니다. 아 입술 어떻게 애들이 입술한다 그러면 아 저 죄송한데 제 개찐템 부리면서 어 저 못할 것 같은데요. 아 이렇게 얘기 나오지. 그리고 그 입수했다가 애들 감기 걸려봐. 그 감당을 누가 할 거야? 코트 화이팅. 어. 그냥 태워서 그런 위에 던져버려. 그러니까 해병대 캠프 이런 것도 참 재밌고 저기 할 텐데. 어. 갈피를 못 잡아서 그렇지 다들.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예요. 형님 퇴출이란 선택지는 없습니까? 그러면은 괜찮은 먹 반찬감이 없을걸요? 새로운 오디션을 또 보잖아? 그러면은 좀 눈에 띄는 진짜 잘 차려진 그런 밥상이 안 나올 거야. 내가 봤을 때는 그래. 아우 죄송합니다. 무슨 끼익끼익 소리 나죠? 예. 아 얼굴이 아프네요. 코가 너무 많이 차 있어서.